자, 6월 모의고사, 고1 6월 모의고사고요. 풀이 방송 32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빈칸 문제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humans are champion long distance runners. 자,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챔피언이래요. 1등이죠.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최고의 달리기 선수란 뜻이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as soon as a person and a chimp start running, they both get hot. 자, as soon as라는 표현 나왔고, 이건 뭐 접속사니까요. 접속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워도 되겠고, 자, as soon as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과 그 침팬지죠. 침팬지가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콤마가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아마. 하자마자, 그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get hot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get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get 뒤에 hot이라는 형용사 나왔죠. 자,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 get은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죠. 되다. 그래서 더워지다.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침팬지가 어떻게 됩니까? 침팬지가 빨리 overheat하죠. 더 이제 열이 빨리 오르게 되고,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do n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do not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어법인 것 같은데, 자, are not을 쓰면 어떻게 돼요? are을 쓰면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자, 앞에 여기 보면은 overheat이라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대동사죠. 어떻게 보면 대동사를 쓸 거라면 일반 동사를 썼으니까 대표인 두 동사를 써야 되는 거고, are을 썼다라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어법이죠. 자, 그러니까 침팬지는 온도가 빨리 오르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because 나왔습니다. 왜? 이유가 바로 그들은 이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훨씬 더 be good at이죠. be good at. 근데 be better at. 더 잘합니다. much가 붙어서 훨씬 더 잘합니다. shedding body heat. 그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according to one leading theory. 자, 이거는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뭔가 믿을 만한 어떤 이론에 따르면 the ancestral humans, 우리 조상님들이죠. 조상님들이 뭐 했대요? lost 했대요. 그들의 헤어를. 그래서 헤어가 이제 머리털, 그 탈모가 아니고요. 우리 털입니다. 털. 알겠죠? 털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부분. 이 successiv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성공적인이라는 뜻인가? 아니죠. 자, successive는 뭡니까? 연속자, 연속하는. 연속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uccessive랑 successful. successful, 만약에 두고 선택하는 어떤 표현이 왔다라고 한다면, successive.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successful은 뭔가 어색하다는 거. 그래서 연속하는 세대에 걸쳐서 털을 이제 잃어버렸다. 털이 없어졌단 말이고요. 자, 어쩌다가, 왜, 이유가 뭡니까? 왜이 털을 없앴을까요? because 나왔죠, 여기서. because 나왔고, less부터 여기까지고. 아, 끝까지 하면 되겠네, 끝까지. 자, 이 털이 없잖아요. less hair가 뭘 의미했기 때문입니까? 더 시원하면서 또좀더 효과적이더라. 효과적인 long distance running을 의미했기 때문에. 덜, 생각, 딱, 상식적으로 봐도 털이 없으니까 좀덜 덥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that ability가 이제 그 능력이죠.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그러니까 털이 없어서 장거리를 더 잘했죠. 그 능력 말이에요. 그 능력이 이제 주어고요. let 나왔습니다.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요. outmaneuver and outrun prey.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로서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형태가 원형. 맞죠? 원형이었고요. 여기도 원형이 하나 더 왔습니다. 자, 동사 원형 오는 거 당연히 알죠? 이제 어법이 되겠고. 자,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먹잇감을 앞서는 거죠? outrun 하니까. 앞서게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자, 그 다음요. 자, try wearing a couple of extra jackets. 자, try ing라는 표현이 왔네요. try ing. 자, try ing 하면 요거는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죠. 시험 삼아 해보다.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봐라. 한번 입어보십시오. 뭘 입어보라 합니까? A couple of extra jackets. 여러 어떤 재킷이죠. 재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또는 더 좋게는, better, 더 좋게는 뭘 입으라고 합니까? 털코트를 입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날에요? On a hot, humid day. 아주 습하면서 더운 날. 그 이제 지금 장마가 끝나면은 이제 무더위가 막 다가오겠죠? 그런 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겨울 그 패딩을 입고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라고 합니까 또? Run a mile. 한번 달려봐라. 1마일 정도 달려. 1마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뭐 1km 정도 달려봐라. 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Now take those jackets off and try it again. 자, 뭐랍니까? Try, take off 나죠? Take off. 벗어라. 벗고 나서 뭐 해라? 다시 한번 해봐라. 또 뛰어봐라. 라고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이고요. You will see what a difference a leg of fur makes. 저 뭐 다른 건 사실 잘 모르겠고, 여러분 요 표현 보세요. 요 표현. 자, 여러분의 학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만약에 이 모의고사로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 표현은 아마 서술형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자, 그 털의 부족이 됐죠. 여기 보면은 이 털의 부족이 어떤 차이, 만드는 그 차이가 뭔지, 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글로 된 걸 영어로 바꿔라, 영어로 써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글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에? 사람에게 털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막 서술용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좀 그나마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 질문을 서술형이 이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꼭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됐다고. 그럼 선생님은 정말로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 32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